올해 추석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연휴 기간 충남 지역 곳곳에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화재와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센 불길이 집안 곳곳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9일 낮 3시 10분쯤 당진시 고대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마솥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약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건물 곳곳이 불에 타면서 검게 그을린 철제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아침 8시 20분쯤 당진 합덕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층 기도실에서 시작됐으며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당시 교회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전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밤 10시 30분 천안 두정동의 한 외제 차량 판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전시 차량 한 대가 그을리는 등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천장의 전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7시 천안의 한 교회 예배당으로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70대 운전자 A씨가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논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이 뒤집어지면서 2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이나 부주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우석입니다.